아, 어느 정도 저는 좀 꼰대 마인드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MSN. 그 저도 좀 킹 받던데요? 그럼요. 와. 야, 쟤, 너 대단하다, 진짜. 어? MBTI라는 거 아세요? 저 알죠. 근데 정확하게 막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 MBTI는 알고 있어요. 어, 뭐예요? ISFJ. 내향적이세요? 네? 저요? 네, 좀 원래는 낯을 좀 많이 가려고. 근데 I랑 E랑 이게 좀 반반이에요. 저는 한 50% 왔다 갔다 해요. 이중인격자로. 야, 옷도 갈아입고 와야지. 아, 이거 센스가 없냐. 와서 갈아입으면 많아. 와서 갈아입으면 되지. 아니 할 거 많다고. 안녕하세요. 일단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하, 진짜. 30만 나오시나 봐요. 네? 뭐 늦진 않았는데 선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보기 안 좋네요. 꼰대. 네? 아, 어느 정도 저는 좀 꼰대 마인드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가려면 되잖아. 딱 글씨 보이죠? 딱 공부 못했을 글씨.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어? 안 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라 일단 글씨부터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또 이제 성향을 또 알 수 있지. 나 펜 잡는 거부터 좀 안 돼 있다. 펜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어? 펜 이렇게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 돼. 민동규 선수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저요? 아, 뭐 하나 해줘? 저도 안 받죠. 일단 하나 갖고 가. 어? 아, 고마워. 네 MBTI 뭔데? 얘도 근데 살짝 내향적인 게 있어가지고 I로 시작할 것 같아. MSFJ. M? M? MSFJ. 그 뭐였지? 뭐였지? M은 뭔데 대체? 네가 뭐 만들어내는 거가? I. 아, ESFJ? 너 근데 계획적이지 않지 않나요? 너 엄청 계획적인데? 맨날 빨리 그래가지고 이 딱 시간 맞춰서 온 거야? 오늘 너 경호도 저기 아주 팬분들이 오시는 거 알고 있대. 어느 정도? 형은 모르겠네? 어? 형은 모르겠네? 상호는 약간 지금 비밀이고 비밀이네? 지금 성남 상대팀 감독님도 모르실 거. 호주 뭐 이렇게 하는 데냐? 요즘 인스타그램이? 와, 현수 형이 안 그래도 운동하는데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뭐 하면 이거 한 50번 한다고. 아, 네? 이거 한 50번 한다고. 이거 손목 미리 풀어놔야겠다. 제가 선택한 썸네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 아니 근데 진짜 꼴뚜기 같이 나왔더라. 그 저도 좀 킹 봤던데요? 성령이 뭐라는지 봤어? 두꺼비? 어. 눈으로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아마 외국 분들인데. 오늘 너 1일 그거야. 나만 보이는 거 나는 보여. 1일 피치캠이 이거 셀프캠. 오, 이게 화면이 좀 밝아지니까 좀 그나마 괜찮네. 보자, 형 얼굴 어? 한번 보자. 아니지. 좋아, 아니 형도 한번 봐야지. 어? 좋아. 팬분들께 한마디 해야지.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끝이야? 아, 형도 해야지. 팬분들이 지금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끝내? 형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해? 나 지금 내가 니한테 질문을 계속하고 있잖아. 팬분들을 위해서. 자, 안녕하세요, 나상호 선수. 지금 물을 드시고 계신데. 목이 타시나요 혹시? 아, 목이 마르네요.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워요. 아, 이제 한 1분이 있으면 이제 팬분들 만나러 내려가야 되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저를 지금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부산을 당해서 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가서 팬분들의 좀 많이 몇 아치 정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뛰다 보니까. 뛰다 보니? 네. 안 다칠 방법은 없었나요? 종규 선수가 저보다 한 발짝 더 뛰어줬으면 안 다쳤을 것 같아요. 아픈 부위가 어디시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약간 상황 뒤통수만 나오네. 눈이 미남이시네요. 그럼요. 와. 이쪽으로. 오. 상황 보고 깜짝 놀라시겠네 다들. 이제 종교 보고 놀래는 거야. 종교 보고. 네. 자 이제 가운데 한번 가운데. 안녕하세요. FC 서울 부지장 나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FC 서울 소속소 윤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는 팬들과 사진을 찍으실 건데 팬들이 요구한 어떤 포즈에도 다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종규 선 눈치 안 챙겨요 지금. 자 제가 해당 선수 일부러 가보죠. 잠깐만 윤종규 선수 왼쪽으로 두 발만 같이 한번. 아, 이런, 이따가 윤정선수 나오는 거 똑같이 해드립니다. 네. 파워레이저처럼 해주시라고. 아크로스 하트. 내 차례야. 어떤 포즈를 취해야지? 아, 떨려. 급하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두 선수 중에 누가 잘생겼는지 약간 인기 투표에 지금 굉장히 뭐가 둘이 되게 진심인가 봐요. 그래서, 자, 윤정규 선수가 잘생겼다 생각한다. 박수! 나상호가 잘생겼다. 박수! 이야! 무릎담요 같은데 와 멋지네요. 약간 지금 윤종규 선수는 떠넘기고 같은 느낌이야 지금. 계속 눈치 보다가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용기. 와 진짜 선수들한테 이렇게 아 야 차 너 대단하다 진짜. 어? 야 이랬다. 아 저요 진짜 해주실 줄 몰랐어요.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다리가 후끈후끈. 감사합니다. 포즈 부위 박수 한번 해달라고 그래. 박수 한번 해달라고 그래. 박수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그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그래. 하이파이브 한번 안아달라고 그래. 한번 안아달라고 그래. 같이 하시겠다 하셔서. 자 네 네 자 우리 정규 선수 같이 한번 작동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포켓몬빵을 줬다는 건 내 전부를 다 준 거거든요 사실. 나상호 선수, 윤종규 선수 되게 잘해주는 모습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서울 위해서 좋은 모습, 뭐 골이라던가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도 그렇지만 이렇게 팬들한테 팬서비스 되게 잘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선수 화이팅. 네, 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하기 힘든 걸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저 처음 받아봐요. 그냥 이거 대란 일어났을 때부터 죽음도 못했는데 이 스티커 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기대되세요? 포켓몬빵이랑 팝콘이랑. 저는 팬분들의 마음이 있어 중요한 거. 와. 우와 뭐야? 종규 나왔는데? 두꺼비? 예? 네? 네? 두꺼비. 뭐라고요? 두꺼비 종규랑 살짝 비슷한 종규 씨가 너무 두꺼비. 이게 스티커 실에도 가격이 있대 다. 귀엽다 종규. 하시려고요? 우와. 예? 상호. 우와 상호요. 메타몽이야? 아니. 아 이건 아니지. 내가 형이랑 닮았는데? 상호는 명강 안 들고 밖에서 보는 건 처음 아닌가? 이적하고 그래요? 올해는 종교도 엄청 오랜만 아니야? 그쵸 진짜 오랜만 아니야? 이렇게 밖에서 따로 보면 또 느낌이 어때요? 뭔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종규가 있었으면 동점골 넣었을 텐데 딱 바로. 종규는 사실상 많이 안 돼요. 저는 슈팅으로. 아니 요즘 종규 슈팅이 많이 정확해졌잖아. 그렇지. 이거에